오늘은 제가 관리템 추천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몸매 관리템, 얼굴형 관리템, 스킨케어 관리템들을 빠르게 추천을 해볼게요. 저는 얘를 일주일에 3, 4번을 쓰는데 쓸 때마다 느끼는 점은 아, 진짜 즉각적인 효과가 바로 보인다. 저는 얘를 챙겨 먹고 나서 54kg에서 지금 51kg까지 빠졌어요. 아무리 똥 같은 쿠션을 처발처발해도 피부결 완벽하다. 피부결에 쓰는 제품이 뭐냐고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안녕 미우들, 제이미포입니다. 안녕. 안녕. 오늘은 제가 관리템 추천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네가 뭔데 관리템을 추천해?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네,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꽤나 관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몸무게를 뺀 총 함량은 18kg가 되고 아무래도 윤곽 수술을 했으니까 이 처지는 거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무리 귀찮고 아프더라도 리프팅, 탄력 관리는 꼭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스킨케어도 우리 미우들이 나의 스킨케어 제품들을 많이 많이 궁금해하고 댓글로도 피부관리 궁금하다고 할 정도로 스킨케어에도 일가견이 생겼다고 자부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꽤 관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미우들 이렇게 안 보이죠? 제가 아무튼 이렇게 일가견이 있는 사람인 만큼 오늘 제가 그동안 사용했 몸매 관리템, 얼굴형 관리템, 스킨케어 관리템들을 빠르게 추천을 해볼게요. 먼저 제 얼굴형 관리템 추천하겠습니다. 얼굴형 관리란 별거 없어요. 집에서 리프팅을 열심히 하는 게 그냥 얼굴형 관리인데요. 먼저 메디큐브 제품들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잘 쓰는 홈 디바이스 기기예요.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몇 번이나 보여드렸었는데 아무튼 제가 촬영 전이나 촬영 전날이나 아니 그냥 평소에 일주일에 3, 4번은 꼭 사용하는 홈 디바이스 친구들이고요. 그럼 먼저 요거 첫 번째로 요 더마샷을 보여드릴게요. 이 더마샷은요, 사람의 엄지손가락의 힘과 엄지손가락의 모양을 재현해낸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홈 디바이스 제품이에요. 이거는 슬림 모드, 업 모드, 바디 모드 이렇게 세 가지 모드로 원하는 모드로 설정을 해서 얼굴에 그냥 조져줄 수 있는 얼굴 마사지 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얘가 그냥 이렇게 비벼대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마사지 기계가 아니라 중주파가 나와요, 여러분. 얼굴에 젤을 뿌리고 갖다 대면 전기가 얼굴에 통하는 그런 이상한 홈 디바이스 제품이거든요. 저는 슬림 모드는 이제 붓기 뺄 때, 그리고 업 모드는 리프팅 관리할 때 그냥 평소에 달고 다니는 모드인데요. 먼저 업 모드를 보여드리자면 얼굴에 딱 얘가 갖다 댔을 때 얘가 중주파가 나오면서 얼굴 속근육을 자극을 해줘요. 그래서 얼굴 속근육이 전류를 통해서 움찔 움찔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얼굴에 근육이 풀어지는데 이게 경락 마사지를 받는 효과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슬림 모드는 얼굴 겉탄력, 얼굴 겉피부를 자극을 해줘요. 그래서 이 중주파가 좀 얼굴 겉을 자극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붓기가 샤샤샤샤 풀어지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저는 얘를 일주일에 3, 4번을 쓰는데 쓸 때마다 느끼는 점은 아, 진짜 즉각적인 효과가 바로 보인다 라는 겁니다. 얘를 사용을 하면 바로 그냥 눈에 띄게 얼굴이 착 올라붙거나 얼굴 라인이 샥 정리되는 느낌을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얘를 산 지가 5, 6개월 정도 됐는데 방치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보다 잘 데리고 놀아요, 얘를. 그리고 얘를 일단 15분 해주고 요즘은 얘도 같이 해줍니다. 얘는 메디큐브의 유세라 제품이에요. 집에서 입모드, 울세라, 피부과에서 할 수 있는 리프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계거든요. 얘는 얼굴에 탁 갖다 대면 띠띠띠띠띠띠띠 한 7번 정도 삐 울리고 그 다음 옆으로 또 옮겨서 삐삐삐삐삐삐삐 7번 울리고 이렇게 얼굴의 모든 부위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저는 얘를 제일 강한 모드로 얼굴에 이렇게 갖다 대서 꾹 눌러가지고 그냥 갖다 올려가지고 빡세게 사용을 하는 편인데 어우, 이거 제일 높은 단계는 아프다고들 하시거든요. 얘가 좀 뜨거워요. 뜨겁고 아프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저는 5단계도 모자르더라고요. 메디큐브 이거 더 늘려주세요. 모자릅니다. 얘는 얼굴 피부 및 진피층에 고주파로 열을 쏴가지고 콜라겐을 생성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콜라겐이 열로 인해서 막 생성이 되면서 얼굴 탄력에 도움이 되잖아요. 정말 이게 울세라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강도의 초음파 에너지를 얼굴 피부 겉 그 위쪽에 막 쏴요. 집중적으로 쏴가지고 탄력 있어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계거든요. 진짜로 실제로 얼굴에 젤 뿌리고 갖다 대면 피부가 뜨거워요. 뜨겁고 살짝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아픔을 즐기는 편입니다.
변태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효과로 인해서 주름들이 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저는 이중턱 라인이랑 팔자주름의 얘를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형 관리에 요 팩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손명과 팩이에요, 여러분. 쿠팡에서 쉽게 사실 수 있어요. 요거는 보시면 이렇게 안에 돌기들을 꼽아놓았어요. 그래서 이 돌기들이 얼굴에 딱 갖다 붙였을 때 피부 밑에 혈점을 자극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붓기가 싹 내려가요. 얘를 일단 요 콜라겐이랑 펩타이드가 들어가 있는 요 전용 팩을 딱 얼굴에 굽이 나눠서 붙여주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얼굴에 맞춰서 귀에 이렇게 껴가지고 잘 붙여줍니다, 얼굴에. 그리고 돌기 나와있는 대로 얼굴을 마사지를 한 10분, 15분 정도 해주세요. TV 보면서 하면 시간 후딱 갑니다. 근데 이거 꾹꾹 눌러주시면 어느샌가 탁 풀었을 때 진짜 즉각적으로 피부가 싹 올라가 있고 어제 라면 먹었어도 붓기가 열심히 마사지해준 만큼 샥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리프팅으로 얼굴을 그냥 땡겨놔서 그런지 진짜 피부가 좀 올라붙은 게 보여요. 저는 한 일주일에 그래도 못해도 한 두 번 정도는 해주는 것 같아요. 이 팩이 좀 가격대가 있어가지고 많이 자주는 못하고 한 두 번 정도? 한 번이라도 꼭 열심히 해주는 편입니다. 막 엄청 부은 날엔 진짜 필수로 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듀이셀 리프팅 마스크를 잘 쓰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리프팅 관리 제품들 중에 제일 가격이 쌉니다. 좋아요. 얘는 뭐냐면 겔 타입의 얼굴에 착 붙여지는 팩이에요.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촉촉한 에센스를 머금고 있는 시트 마스크팩이 전혀 아니고 에센스가 없는 그냥 얼굴에 착 붙여주는 그런 마스크팩이거든요. 두 피스로 나눠지는데 얼굴 관자놀이서부터 땡겨 올려서 이마에 탁 붙여주고 그리고 여기 얼굴 밑에 부분을 땡겨서 여기 왼쪽 오른쪽 탁 붙여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중턱 라인까지 차차차 끌어올려서 붙여줄 수 있는 마스크팩이에요. 얘가 너무 좋은 게 귀에 걸지 않아요. 귀에 거는 게 없고 그냥 오로지 이 팩의 접착력으로 얼굴을 쫙 당겨주거든요. 얘를 한 10분, 15분 해주면 겔에 있는 하이알루론산 덕분인지 모르겠는데 촉촉한 에센스를 머금지 않았는데도 얼굴이 되게 촉촉하면서 보습감이 차올라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당겨 올려진 만큼 얼굴이 또 이렇게 붙어있어요. 붓기 빼기에 되게 좋아요. 붓기가 확 빠지는 그런 리프팅 마스크팩입니다. 임상 실험까지 한 마스크팩이니까 믿고 저는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저는 이 제품들로 얼굴형이랑 리프팅 관리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페이스팩토리의 괄사 마사지 기기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괄사 기계 이거 사용하거든요. 이게 옆에 이렇게 두피 마사지, 관자놀이 풀어주기도 되게 좋고 턱 라인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마사지해주기도 좋고요. 여러 방향의 돌기가 있고 그립감이 너무 좋아서 쇄골 풀어주고 그냥 막 잡고서 어디 풀어주기 되게 좋아요. 자, 드디어 대망의 제 몸매 관리 건기식들 보여드릴게요. 요즘은 저 이거 진짜 추천합니다. 이거 아라치로이릴이라고 아라자임이라는 성분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유산균 제품이에요. 아라자임이 뭐냐면 천연 소염제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징그러운 거미한테서 추출하는 성분이거든요. 그 아라자임이 우리한테 천연 소염제 역할을 해서 몸속에 염증을 제거를 해요. 그리고 염증을 제거하면서 나쁜 활성 세포들을 막 제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몸이 건강해지고 실제로 얘 먹으면서 여드름이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염증을 제거하니까 여드름도 염증이잖아요. 피부가 많이 좋아진 느낌이 들고 또 장 속의 환경을 개선해주기도 되게 좋습니다. 살찌우는 그런 세균들이 사라지고 몸에 유익균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유익균들이 들어오면서 살이 저절로 빠지는 체질이 된다고 해요. 저는 얘를 챙겨 먹고 나서 실제로 정체기에 있던 제 몸무게 54kg에서 지금 51kg까지 빠졌어요. 제 체중 관리랑 몸 건강에 도움을 준 유산균 제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르시니아 1000. 저는 가르시니아를 20살 때부터 달고 살았는데 저는 딱히 가르시니아의 부작용을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또 얘를 챙겨 먹으면 많이 먹은 날에도 살이 덜 찐 느낌? 죄책감이 덜한 느낌? 뭐 사실 가르시니아는 그런 용이죠. 아무튼 이거는 항상 챙겨 먹는 유지어터로서 놓치지 않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타그린 슬림업 얘도 챙겨 먹고 있어요. 유튜버 제유한테 제가 영업당한 건기식인데 식후에 복용을 하는 카테킨 성분의 건기식이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먹으면 바로 신호가 와서 화장실을 잘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놀라가지고 와 화장실에서 제가 보고 나서 죄송해요 더러우셨죠? 근데 화장실에서 엄청난 효과를 보고 나서 꼭 챙겨 먹는 제품인데요.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효과가 입증이 된 제품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얘가 잘 맞나?
그리고 얘를 챙겨먹으니까 엄청 과식한 날에도 몸무게가 확 증량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유산균도 챙겨 먹습니다. 저 진짜 약쟁이죠. 모유 유산균 포스트 바이오틱스 요 제품이고요. 이거는 똥보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장 속에 당분을 막 섭취하게 만들고 그리고 계속 지방을 쌓게 만들고 요렇게 만드는 나쁜 세균들을 좀 치워주는 유익균이 들어가 있는 모유 유산균 제품이에요. 그래서 얘는 장내 환경을 바꿔주면 우리가 피부도 좋아지고 몸 전체 컨디션도 좋아지고 그냥 건강이 좋아지거든요. 살찌는 체질도 개선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유 유산균은 꼭 챙겨 드시길 권장합니다. 면역력에도 되게 좋은 유산균이거든요. 제가 더보기란에 정확하게 어떤 유산균인지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이지 슬리밍 잔티젠 다이어트 이것도 저 진짜 챙겨 먹어요. 왜 이렇게 챙겨 먹는 게 많아? 약쟁인가 봐. 이거 잔티젠은요 기초 대사량을 올려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라고 해요. 얘를 자기 전에 한 알 섭취를 하면 이렇게 자는데 계속 대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잔티젠 성분으로 다이어트의 효과를 많이 보셨던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얘도 챙겨 먹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정말 과식했다. 진짜 오늘 엄청 많이 먹은 것 같다. 아니면 오늘 나 살찔 것 같다 하는 날에만 챙겨 먹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붓기 빼는 칼라이트 약도 추천할게요. 진짜 몸이 자주 붓고 라면을 전날 저녁 8시에 먹고 자도 다음날 그냥 미쉐린 타이어 캐릭터가 되어 있다. 엄청 띵띵 붓는 날 하시는 분들은 요 칼라이트를 꼭 챙겨 드셔보세요. 얘는 칼륨제예요. 칼륨이 메인 성분이고 그 밑에 브로멜라인이랑 뭐 호박 성분 뭐 여러 가지 붓기에 좋은 성분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건기식인데 얘는 하루에 4알을 챙겨 드시면 돼요. 근데 아침에 2번, 자기 전에 2번. 근데 이렇게 챙겨 드시면 붓기에 정말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촬영 하루 전날에 챙겨 먹는 그런 제품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피부 관리템들 요약해서 보여드릴게요. 레티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들로 저는 피부 결이랑 요철이랑 여드름에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진짜 레티놀 성분들이 확실하게 피부 매끈해지고 염증성 여드름 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었고요. 그리고 요철 정리에도 진짜 도움이 된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닥터 디퍼런트 비타리프트 에이포르테 이것도 옛날에 영상에서 한번 추천했는데 이걸 정말 자주 썼고 그리고 최근에는 바이오디티디의 비타카밍 세럼이랑 레티날 성분으로 그냥 여드름을 조져주는 바이오디티디 스파카밍제 이렇게 세 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티날 성분은 스킨케어 루틴에서 빼면 안 되는 성분이 되었어요. 정말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쳐보세요. 여드름 피부에도 굉장히 지성 피부에 특히 도움이 엄청나게 되는 성분입니다. 탄력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건 넘버즈인의 보들보들 결 세럼인데 얘는 50가지 발효 성분이 그냥 때려 넣어져 있어요. 얼굴 컨디션이랑 피부 안색 그리고 피부 결을 좋게 해주는 제품이거든요. 제가 얘는 1년 반을 쓰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여드름이 난 날에도 피부 결이 좀 그래도 괜찮으니까 아무리 똥 같은 쿠션을 처벌처벌해도 피부 결 완벽하다. 피부 결에 쓰는 제품이 뭐냐고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피부 결이 좋은지 몰랐는데 최근에 제 친구들이 막 너 진짜 피부결 좋다고 하는 말 듣고 아 나 진짜 좋아졌구나 피부결이 라고 느꼈거든요. 엄청 스킨케어 갈아치우는 편인데 얘는 정말 꾸준히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관리템들을 무지막지하게 추천을 다 해봤는데요. 이 주제의 영상을 언젠가 한번 꼭 찍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찍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드디어 찍었다. 아무튼 이런 걸 먹고 챙겨 바르고 챙겨 먹고 하면서 관리를 하고 살고 있어요. 진짜 공부를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 관리에 진심인 사람이니까 관리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DM을 해보세요. 제가 자세하게 가르쳐드릴게요. 아무튼 오늘 제가 추천해드렸던 제품들 네이버에라도 검색하시면서 후기 다 찾아보시면서 이건 내 거다! 라고 느껴지시는 제품들 한번 꼭 겟! 하셔서 저랑 같이 챙겨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미우들 궁금하신 게 해소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 그럼 우린 다음에도 또 봐요. 그리고 또 다른 주제가 궁금하시거나 또 다른 제품들 궁금하시다면 언제나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에도 또 봐요. 안녕!